안녕하세요. 오늘은 열 번째 방송으로 매일 처음 들어보면 유튜브 포스트 뭐할 건지 부탁해가지고 9개가 나와있고요. 오늘은 열 번째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이게 아니고 자료 정리한 내용이겠습니다. 네. 한국의 염소 사육 부수 및 도축 물량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연관 도축 소비량 추정 수술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도축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거꾸로 추정을 해보고 그걸 알고자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치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염소 사육 부수에 대한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를 하면은 2008년 12월 기준 사육부수는 2026만 조, 그 다음에 사육농가수는 2만 가구가 넘어가고요. 100도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859 농가, 그 다음 2007년도는 37만 도인데 28년도에 26만 도라는 얘기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숫자 자체가 들쑥날쑥합니다. 나름도 스크랩한 내용 중에서 사육부수를 산육부수가 아니고 사육부수인데 어디다 그잖아 이거 수정 2013년도 12월 기준으로 24만도, 2014년 25만도, 2015년 자료가 없었고 16년 27만도니까 그 중간치 14, 15년에 중간치 26만도를 15년도에다 적용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45만도, 2018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죠. 만약에 2016년에서 2017년도 증가율만큼을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면 2018년도에는 한 75만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구글링 해가지고 직접 다 자료를 뽑아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공식적이고 자료는 농신부에 나온 자료 2017년도 12월 말 기준인데요. 농업경영제동록 기준으로 총 45만 마리가 있고 7,140 경영체, 경영체 한 개당 63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도 조금 차이가 나니까 많은 갭이 있는데 한번 좀 이따 보기라고요. 그 다음에 도관님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52만두, 2010년도에 24만두, 2015년도에 28만두, 2016년도에 38만 9천도, 2017년도에 45만도가 되겠죠. 재밌는 사실은 2005년도에 51만도에서 2010년도에 반으로 그게 줄어버려요. 무슨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원인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네, 뭐 통계 전체적인 자료의 개념은 사육 농가는 줄어들고 사육 부수는 피크를 치다가 2010년도에 줄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뭐 개념상으로는 분석한 의미는
부엌으로 몇 마리 키우다가, 이게 전업농 형태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여기서 살피소 37%나 많은 거는 2015년까지 염소 가격이 높았고, 구제역으로 한우를 키우다 개발 농가들이 많은 자본으로 염소를 입식한 결과가 원인에 있고, 염소 소비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니, 염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 외국 제출 논문에는 50만두에 5만 농가, 재료종이 약8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자료, 농식품부는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식별된 종류를 활용해가지고, 암소도 자금을 기준이 담았는데, 그때 사용 농가수가 12,295 농가, 사용 마리수는 39만 두. 근데 재밌는 사실은, 2018년 12월 이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염소 사육 현황은 17,167농가의 사육 마리수는 58만 9,514두, 59만 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은 가축방역본부에도 확인이 안 되는 수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실제 사육 두수가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실제 김해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가축 방역지원본부의 자료나 이런 것보다는 최소 50%에서 100% 정도 더 많다라고 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염소사육투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놓은 내용, 그 다음에 자료조사하는 내용,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산양 염소사육현황 통계표. 최근에 이 표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한우라든가 돼지, 닭 사육현황표를 시군, 면 단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표를 활용하여 많은 분석을 하면 좋은 어떤 참고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는 김상호 박사님이 추정한 염소고기에 대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그래프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봤을 때 여기 빨간 색깔이 2018년도인데 이때 마리수가 한 49만 마리 정도 그 정도로 잡았고요. 가임 암컷 마리수, 가임 암컷은 보통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임신 가능한 암염소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한 17만두 정도 선에 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끼 분만두 수는 거의 40만두 아니야 한 39만두 정도로 본것 같습니다. 가임 암컷 마리수 곱하기 2에서 2.5배 를 새끼로 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두수를 28만 두 정도로 보고, 도축 물량은 7,000톤으로 봤습니다. 이 표를 만들어낸, 아마 이유는 도축 물량이 2018년도에 갑자기 거의 2014년도에 비해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가 나왔던 것 같고, 아마 회기 분석을 가지고 활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할 능력은 안 되고, 단지 제가 실제 키우면서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전국의 염소 사육 두수를 개월별로 암컷, 수컷, 얘네들이 몇 프로 정도에 있을까 하는 거를 거꾸로 그냥 적용해 봤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100%를 기준으로 해갖고 1년 이상 암컷은 35%, 1년 이상 수컷은 25%, 암컷은 이제 번식을 위해 갖고 주로 있는 애들이고, 수컷은 거의 대부분 비육용 수컷이고, 종모 수컷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재래종인 경우에 비거쉐 방목 수컷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되는 염소들이 한 60%가 될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 염소에. 그 다음에 이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6승 쭉 키우고 있는 애들이 한 3~4개월 동일하지만 쉬웠고, 그 다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대기, 그게 한10% 정도.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젖먹이 한15% 정도, 이렇게 봤는데, 젖먹이에서 젖대기로 가는 동안에 10%가 차이 나는, 5% 정도가 차이 나는 거랑 폐사율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6개월 숫자를 잡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50만두라면은 50만두 곱하기 35% 하면은 1년 이상 암컷의 수치가 대략 나오고, 1년 이상 수컷은 25%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거 단순히 제가 만든 하나의 어떤 공식이지, 이게 전체가 그렇게 맞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가면은 거의 오차범위 뭐 10%, 2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안에 아마 거의 사실에 근접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국 염소 도축 물량을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본 내용은 임상호 박사님의 자료 하나가 그래도 도축 물량에 대한 내용을 나름 가장 합리적으로 푼 거고, 그게 참고 4인 염소 마리수 및 도축수 주장 이 표입니다. 물론 이것도 참고를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또 만든 거는 전체 사육 두수가 만약 우리나라에 50만 두라면은 약 20만 두를 도축하고 이 물량을 한 5천 톤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만 두에 5천 두가 5천 톤이 나오려면 마리당 25kg 지육 25kg라고 봅니다. 그럼 한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kg 정도의 염소를 잡은 걸로 봤을 때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지육률이 암컷은 50%, 수컷은 60%로 본 거고, 자, 1년 이상 수컷이 12만 5천 두를 만약에 도축한다면 12.5만 두 곱하기 생축 50kg에 60%를 잡으면 375만 킬로그램으로 3,750톤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암컷 이제 35%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계속 도축을 해 나간다 보면, 아무래도 번식에서 좀 밀리는 애들, 연차가 높은 애들을 기준으로 도축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생축을 두당 40kg로 보고, 지육률 50%로 보면 120만 킬로로 12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 여기 우리 전체 물량, 국내산 생고기 또는 냉장 물량을 보면은 한 20만 두 정도에 50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정 첫 번째고, 사육 두수가 50만 두인 경우, 만약 사육 두수가 70만 두인 경우에는 약 26만 두 7000톤을 추정합니다. 이게 김상우 박사님의 어떤 유기 분석 그 표와 그 유사한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수컷을 1년 이상 수컷이 12만, 오타네요. 17.5만 50만 되는 경우, 75만 되는 경우, 내년에 17.5만 만약 우리나라 전체 사육 두수가 70만 두라면은
16만 대 정도 더 주거를 매년 하고 직장 다니고 진행하는데 1년 이상 숙거산 17만 5천 달. 생체 부담 50kg 기준으로 하면 5,250달이 나오고 1년 이상 암컷은 약 8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3분의 1 도축한다면 8만 대로 되고 1,600톤 해가지고 한 7천 톤 정도. 그래서 현재 사육 개수가 한 70에서 80만 대로 보면 김상우 박사님의 모델하고 거의 근접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 이제 호주 수입 냉동고기 한 1,800톤 합치면 7,000톤, 8,000톤, 9,000톤 내지 만톤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염소고기를 소비하는 물량이지 않느냐. 만약에 만톤이라면, 만약에 만톤이라면 우리나라 염소고기 소비량은 연간 인당 고기 수량 0.2kg이고, 만약 5,000톤이라면 0.1kg 되겠습니다. 그거는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염소고기 소비 물량을 나누게 되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은 0.1kg,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은 0.2kg. 아마 그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평균적으로, 건사체에서 접근하는 거는 0.15kg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고, 제가 거꾸로 전체 고기 소비량, 염소고기 관련한 자료를 보면서 나름 억지로 수치를 만들어 본 숫자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단지 염소 유통, 염소 농장, 사육 관련해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기준은 목표가 되는 수치를 알고자 나름 공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 염소 사육 특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고, 도축 물량, 고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당 얼마를 소비하는지, 맥시멈과 미니멈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수치가 나오면은 각 지역, 각 자기가 속한 도시별로 염소고기 얼마나 먹을지에 대한 숫자를 거꾸로 추정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염소 키우는 사람이 뭐 많다, 적다, 이제는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 염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장을 흔드는 건지, 우리 고기가 우리 동네에서 염소가 많이 생산되니까 다른 동네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나름 어느 정도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피메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보다도 외부에서 수입되는 피메식 경우에 수입되는 양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